내가 뭐 그분의 마음을 얻겠다고 뭐 이렇게 용 써보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, 사실. 오늘의 데이트가 또 다른 반전이나 다른 재미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초탈 고백을 하셨네요. 방에 가자. 비타민 줄게. 비타민. 피곤하다. 아, 예. 아, 나 나가볼게. 혼자 있겠구나. 뭐, 괜찮아? 난 또 아직도 안 나갔는데. 오셨어요? 다녀오셨어요? 뭐좀 드셨어요? 언제 들어왔어요, 근데? 방금 들어왔어요. 지금. 방금 들어왔어요? 그러면 지금 1시 37분이니까 45분에 나갈게요. 네. 좀 그래도 한숨 돌리고 가야지. 아, 저 비행기. 비행기 태워주려고. 가보러 남기는 거 아니에요? 영광이 비행기 타고 가려고. 아, 아까 사진 찍을 걸. 어떤 거? 지금 찍으면 되지. 아니, 아까 거기서. 지금이라도 찍자. 지금 찍자고. 네. 가는 것 같은데? 까실까요? 주차장으로. 진상이다, 그지? 아니야. 날 더운데 고생. 다녀올게. 잘 다녀오세요. 잘 쉬고 계세요. 네. 아마 인터뷰 보려고 가겠네. 어? 아, 인터뷰? 아유, 더워. 가십시다요. 그 아까 찾아왔던 그 식당 갔나 보죠? 그룹으로? 네, 그룹으로. 어때요? 원래 저랑 먹으려고 했던 건데. 뭐 먹었어요?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살치살. 뭐야, 스테이크? 스테이크. 제가 먹으려던 거 먹었네요. 아, 또 그냥 파스타 하나. 무슨 파스타? 로제, 새우. 제가 또 좋아하는 거 드셨네요. 저 느끼한 좋아하세요? 거 좋아해갖고. 어필이지. 아, 되게 매웠어요. 네가 먹은 그 음식 나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. 저 좀 느끼하고 매운 거 좋아해요. 그래요? 꽤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꽤 오래 있었네요. 시계 보니까 1시더라고요. 올 때 돼서 온 거예요? 아니면 뭐 제작진분들이 이제는 가셔야 합니다. 그러진 않고. 아, 그냥 딱 목이 아프신가 보네. 그래서 이제 오신 거죠? 근데 몰라 아직. 이 정도면 됐다 해서. 갑자기 다 올 수도 있지. 아, 그래, 나 올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싶었는데 이제 같이 식사해 보니까 어땠어요? 얘기 잘 됐어요? 아. 좀 계속 데이트도 못하고 항상 혼자 계셨잖아요. 그래서 밥 먹는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거기서 또 내가 싫어요. 내가 먼저인데? 싫어요, 한번 하지. 내가 밥 먹을 건데? 그럼 이제.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다르던가요? 그래도 뭐 어제 막걸리 사러 가자 하면서 결혼해서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. 근데 또 이게 식사하면서 네. 얘기하면 또 좀 다른가요?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좀 다른가요? 어떤가? 피곤하다.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. 지금 이미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. 많이 거예요. 뭐 아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? 거예요.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? 아니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는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뭐 좀 다른 분위기나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좀 더 잘 나오는 건가? 뭐 하고 싶어서 그렇죠. 아, 아까 막 식사를 하면 달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뭐 카페든 뭐 밥집이든 좀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.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되게 그런 배려였네요. 배려. 그분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썼던 거네, 그죠? 아이고 우리 불쌍한 미스터 김 누나가 한번 데려가 밥 먹일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? 아니 막 그런 정도까진 아니고 저가 배려 라이팅 아니야? 저분은 참 진짜
현명하긴 한데 자기 컨트롤이 좀 안 될 때가 아 맞아요. 어. 이게 자기 제어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. 약간 확 흥분할 때가 있더라고. 아, 다 왔네 이쪽인 것 같은데. 와 사진으로 봐도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잘 찾으셨네요. 그러게요. 이쁘다. 어 이쁜데요? 기대 안 했는데. 야 뷰는 좋네. 드세요. 맛이라도 좀 보세요. 같이 먹어요. 아 당연히 저도 먹죠. 제가 골랐는데. 오, 오. 하나만 시켰어요? 오, 맛있을까? 제가 지금 케이크 중에 무스 종류랑 요 크레이프.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맛있어요.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 녹는 이런 맛이 좀 좋아. 아, 맛있다. 두 개 살 거 그죠? 너무 맛있다. 밥을 양보하시느라 맛있는 거 못 드셔서 좀 그러니까, 되게 죄송하네요. 맞네. 그 스토리도 있는데 뭐 크레이프 두 개 먹으면 되죠. 뭐. 근데 괜찮아요. 왜냐면 뭐 당연히 저도 밥 먹고 싶긴 했는데 밥 얘기 좀 그만이야.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드렸으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되새김질이야. 소여. 아 그리고 그런 대인배적인 마음 감사한데. 아, 감사한데. 거절했으면 웃겼겠다. 아, 거절했어. 아, 사실 뭐야 양보 안 했어. 사실 제가 어제 밤에 뭐 술도 이제 무리해서 먹었고 근데 왜 먹었겠어요? 물론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조금은 먹었겠지만 좀 많이 먹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그 술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까 어 저 뭐 그런 분위기 이미지 희석시키려고 좀 예. 먹는 모습 보여준 것도 있어요. 어, 완전 그리고. 희석됐어요. 1도 없어요. 그래서 먹은 것도 있고 어제는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우리가 백숙 먹으면서 뭐 원래 제 성격이 마냥 그렇게 딥하고 다크하지 않아요. 아 진짜요? 네. 저는 그런 줄 알았지 또. 어, 그쵸. 그렇게 그쵸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내 그런 아까 현숙님의 어떤 조언을 내가 왜 그런 분위기로 배경삼아서 뭔가 이렇게 다르게 좀 보이려고 네, 이게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영자님을 픽했잖아요. 여자 입장에서는 어? 제가 처음에는 저리 갔는데 왜 지금 나한테 왔어? 뭐야? 내가 더 만만해 보이나? 그치, 쟤보다 그치. 내가 쉬워 보이나? 그치. 저기 어. 경쟁률이 높은데 난 좀 널널하게 봐. 그렇게 생각을 확률이 더 높죠. 나라에도 그랬을 거니까. 아,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? 만약 저였어도 영숙님이 뭐 딴 데 가서 막 이리저리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불러내고 뭐 나한테 관심 보이면 허. 뭐야? 나도 이 생각부터 했을 것 같아요.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게 결코 그냥 가벼운 마음 그리고 뭐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이런 게 아님을 난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. 진지한 어필을 보니까 그런 말을 그런 이야기를 뭐 너무 유쾌하게 가볍게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 생각했어요. 마음이 진지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다가갔던 거다. 진중하고 그쵸. 진지한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손님은 좀 재미없네. 진지해. 이랬을 거야, 그죠? 아 근데 뭐 이해 가요 그것도. 근데 그러면 이제 달라졌으니까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내가 진지했던 건 맞으니까. 그래서 진지함에는 그 더 깊은 생각이 있으셨네. 원래 한길 사람 속 모르잖아요. 여튼. 근데 말씀 준비하고 왔어요?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? 아, 원래 잘해요. 아 원래 잘하시긴 했지. MC 김이었는데. 아니 저도 뭐 잘하는 거 한두 가지 있어야죠. 잘하신다. 네. 하여튼 그랬죠. 아 감사합니다 칭찬. 아니 어제랑 또 갑자기 다른데요? 뜬금없는 칭찬.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둘이 미스터 김이랑 겹쳤잖아요. 순서를 바꿨잖아요. 영숙님이 원해서. 이제 미스터 김이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나가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주나 보자. 저것도 해보고. 아,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코디를 봐줬어요. 투머치 할 필요 없는 것 같다. 지금 좋다. 이랬더니 이제 미스터 김이 여기서 진짜 되게 의미심장한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미스터 김의 코멘트 중 제일 명대사를 저한테 했어요. 솔직히 얘기해주네요. 저 지금 되게 설레어요. 저 지금이 살면서 제일 설레요. 긴장돼 죽겠네. 그래도 설레는 건 설레는 거 어떻게? 무슨 승리가 좀 높아요. 페어플레이지 페어플레이. 진짜 페어플레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아 그 정도구나. 절대 진짜 싫어하면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아요. 자기도 받은 감동을 그대로 맞아. 전달 해주는 거죠. 미스터 김에가 한 마디를 듣고 나니까
아,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. 내가 뭐 그분의 마음을 얻겠다고 뭐 이렇게 용 써보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, 사실. 현타가 왔다? 아, 현타? 글쎄,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조금 마음을 비우자 이 생각을 사실 했어요.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달라 어땠을까요? 글쎄, 그 말 안 들었으면 나는 그래도 원래 내가 하려던 데 최선 다했겠죠, 당연히. 뭐 애초에 영숙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느낌을 저 받았으면 내가 수건을 던져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근데 이제 나를 대하는 것과 그분을 대하는 온도 차의 다름을 나도 이미 인지는 한 상태에서 그분의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굳이 내가 돌에 던져지는 계란이 될 필요는 없지. 굳이 내가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이 될 이유는 없지. 끝을 끝이 들게. 보이면 절대 뛰어들지 않는. 나는 그런 그렇죠. 스타일이다.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제 마음은 이런데 영숙님 마음은 어떤데요? 저는 김이냐 킴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데요?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김님이 좀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. 그래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던 킴님에 대한 견해는 너무 좀 진중하시고 재미없다. 재미없다. 너무 돌진하셨어서. 근데 이거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. 그래서 아, 그런 생각이 깊으셨구나.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구나. 그래서 오늘의 데이트가 또 다른 반전이나 다른 재미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초탈해 버린 그 초탈 고백을 하셨네요. 어떻게 보면 영숙님한테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제. 영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스타트가 늦은 거잖아요. 이제야 네. 그 후순이의 상자를 열어서 까이고 돌아와서. 네, 이제야 후순이의 상자를 열어서 뭐가 더 나한테 좋은 건지를 이제야 체크하시기 시작했으니까 뭐 시간은 더 필요하시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 내려놓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지금 선두그룹에 있구나. 아, 나는 지금 현재로선 이 기록상으로는 좀 벅차구나를 인정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제 레이스 중간에 이탈하겠다는 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잘 뛰고 있네. 수건 던진 건 아니에요. 자동차 딜러였으면 판매하겠어요. 그러니까 살게요. 생각해 보니까 저 목소리 톤에 자동차를 영업을 하면 네. 내가 봤을 때 판매왕 돼요.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 공은 영숙님이 언제 울릴지 어느 쪽으로 울릴지를 그냥 기다린 게 나은 것 같아요. 뭐 킴님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했던 것들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뭐 그럼 다행이고요.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해요. 뭐 여튼 뭐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또 저를 좀 달리 봐주시겠죠? 참고로 그 미스터 김이 대전에 거주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저는 구리입니다. 깨알어필. 나는 구리입니다. 제가 좀 더 가깝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번개됩니다. 미스터 킴님 이제 차 타고 가는 길에 제가 느낌이 약간 어제랑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. 어제는 굉장히 뭐 차에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약간 운전도 거친 것 같고 뭐 어땠어요? 라고 질문하는 말투도 약간은 부드럽지 않고 컨셉을 바꾸셨나? 남자 컨셉으로 가기로 하셨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을 내려놨더라고요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재밌었던 건 되게 말씀 잘하신다. 맞아. 단어 선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아유 딜러에서 계약했어. 그래서 굉장히 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몰랐어요? 몰랐어? 그 킴님의 매력을 조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네네네. 오가 올라갔대요.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의 남성성을 느꼈어요. 반반. 이미 그렇게 한 풀 꺾인 상태에서 그 사계 데이트를 했는데 그 마음을 비운 상태여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냥 원래 제가 하려던 대로 그냥 제 본연의 모습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야기는 더 잘 됐어요. 좀 저를 대하는 저를 보는 뭐 그런 마음이 되게 확 달라지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
그러니까 그런 모습 잠깐 좀 보여줬다고 해서 막 대세가 바뀔 것 같다 생각은 안 했어요. 아, 또 현실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거. 그러니까 같아요. 자기 객관화는 정말 또 잘해. 아, 포기하고는 또 달라요. 이제 스타트부터 그 피니시까지 가는 중간에 중도에 멈춰버리는 게 이제 포기고, 뭐 꼭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피니시까지 일단 걸어서라도 가자 라는 식으로의 마음의 변화 정도라고 할까요? It's been 3 years and 6 whole months since I saw your face that night. It took 5 seconds to fall in love and 2 more to make you mine. 자, 우리 그 두 커플의 대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식물도 키울 때 사랑을 너무 주면은 죽어버리거든요. 맞아, 맞아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돌보고 이러면은 네. 죽어요, 금방. 그래서 사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. 미스터 킴이 이제 어쨌건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달변가라. 아, 맞아. 예,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숙 씨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도 일단 미스터 킴이 그만큼 영숙 씨에 대한 마음이 큰 건 확실하다. 대단해, 진짜. 예, 그리고 미스터 킴하고 미스터 킴은 어쨌건 선의의 경쟁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야 하지만 영숙 씨는 정작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. 라는 게. 아, 너무해요. 왜요?